오늘은 요청으로 췌장염 및 췌장암에 검증된 약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췌장암은 환경적인 요인과 직계 유전적 요인과 고지방식이 등이 복합적으로 암 발생에 관여합니다. 특히 흡연과 음주는 췌장암 발생에 가장 깊은 연관성이 많은데 흡연은 3~5배로 현재까지 가장 큰 위험인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적 췌장염은 3%를 차지하고 기름진 음식에 의해 체내에서 배출이 안 되고 자꾸 쌓이면 비장과 췌장을 손상시켜 발생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소화기장애와 식욕부진, 체중 감소, 당뇨병, 복통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현재 췌장암을 완치를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20% 내외에서 수술로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약물 및 대체요법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며 암세포의 사멸을 유발시키는 게 가장 효율적인 치료법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선행방법이 약초요법을 들 수가 있는데 암의 크기와 위치, 병기, 환자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서 병합치료합니다. 현재 췌장암에 쓰이는 약초에는 치자와 주염나무, 황금 황년 용담, 정금 비파 동충하초, 산삼 황백나무 선악초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약초 대체요법을 통해서 암으로 인한 부작용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 먼저 숙부쟁이는 비만과 동맥경화, 고혈압, 고지혈, 당뇨, 췌장염 치료에 널리 사용됩니다. 실험에서 숙부쟁이의 세룰레인을 1시간 간격으로 총 6회 생지복강 안에 주사하여 췌장염을 유발시키고 6시간 후 부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혈청 내 성분 활성도에서 췌장의 무게 비율과 조직 손상 활성을 유의성 있게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숙부쟁이 추출물 투여는 췌장암 세포 사멸을 돕고 췌장 손상으로부터 정상적인 세포를 보호하였습니다. 또한 숙부쟁이 아스코르브산은 방사선 독성 효과로 정상 세포를 보호해서 췌장암 최적의 약재로 쓰일 수가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숙부쟁이는 뿌리 및 지상부를 채취해서 그늘에 말린 다음 10g을 데쳐 넣고 달여서 식후에 먹습니다.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따라서는 조금씩 양이 다를 수가 있고 황년 조각자 등의 추가 약재를 배합해 쓰기도 합니다. 숙부쟁이는 많은 양을 한꺼번에 먹으면 맥박이 느려지고 설사와 어지럼증이 동반될 수가 있으며 저혈압 환자는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 국내 자원식물 실험학회지에서 항암작용이 매우 뛰어남이 알려져 있는 정금나무입니다. 2018년에 보고된 정금나무 가지 추출물이 잎과 열매 추출물보다 암세포 성장에 대한 억제효과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췌장암과 간암, 폐암,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의 6종류의 암에 대해서 암세포 증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습니다. 특히 정금나무 가지 추출물에서 단백질을 분해 및 파괴시키는 사이클린과 프로테아존 분해 효소가 이들 암세포를 감소하는 데 유효하게 작용되었습니다. 또한 췌장성 당뇨와 췌장염을 치료할 수 있고 체내의 나쁜 독소와 오장육부의 문제들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됩니다. 용법은 정금나무 가지 20g에 물 1.5L 정도를 붓습니다. 그리고 대추와 감초를 넣고 발량으로 달여서 하루 2~3회씩 응용하시면 됩니다. 정금나무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간혹 체질에 따라서는 설사와 복통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탄닌 성분이 지방과 단백질을 잘 흡수해서 변비가 생길 가능성이 높으니 이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